25번 이 문제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,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알면 끝나죠. 그래서 내분점,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복습해 보면 내분점 설명해 주겠습니다. 내분점. 뭐 A라는 점이 A. 이건 수직선이니까 이제 뭐 A, B가 아니라 한 점만 있는 거야. 이렇게 X좌표만. Y좌표가 없지. 그래서 이거를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. 그러면 내분하는 점을 P라 그러면 P는 m 더하기 n, m 더하기 n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. 그리고 m에 B좌표 곱해주고 n에 A좌표 곱해주면 돼요. 내항의 곱, 외항의 곱. 그래서 여기다 B 곱해주고 여기다 A 곱해주면 끝. 외분점은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빼기만 들어가면 돼. 이게 외분점 Q라고 할게요.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둘다 구하는 공식은 뭐 m 대 n이다 그러면 m 플러스 n, m 플러스 n 이렇게 쓰고 보는 거야.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P가 X좌표 X, Q는 Y. 이 PQ를 4대 1이라고 했으니까 4에 Q좌표 곱해주고 1에 P좌표 곱해주면 돼. 그게 R. 그 다음에 1대 2로 외분하는 점을 S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게요. 4대 1 내분. 그래서 이제 문제. P는 X, Q는 Y. 여기에서 PQ를 4대 1로 내분. 그랬으니까, 그거를 누구라고 했냐면, RZ. RZ라고 했어요. 그럼 얘는 R하고 Z를 구해보면 4 더하기 1, 4 더하기 1 이렇게 쓰고 4에 두고 Q, 1에 P 그래서 4에 Y를 곱해주면 되고 Q, 1에 X를 곱해주면 되죠. 그래서 Z는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. 5분의 1, x, 5분의 4, y. 이렇게 됩니다.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, 이렇게. 5분의 4, y, 5분의 1, x. 그래서 z를 구했고요. z 구한 게 여기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외분점 있었거든. 외분점은 sw. 1대2로 외분하는 점. 그래서 PQ를 1대2로 외분. 얘는 SW. 그러면 SW라는 점은 1 빼기 2, 1 빼기 2 이렇게 쓰고 1에 Q, 2에 P점의 좌표를 곱해주면 돼요. Q가 지금 Y였으니까 1에 Y, 2에 X. 요렇게 되는 거야. 그럼 분모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 알지?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써주면 W는 마이너스 X부터 2X 플러스 1Y 요렇게 돼요. 그럼 요 두식 가지고 행렬을 만들었다 이 얘기죠. 여기 옆에다 할게, 넘기지 않고. 여기 옆에다가 그러면 문제 잘 보면 ZW가 이렇게 있거든. 이거 가지고 행렬 만들면 ZW는 이렇게 되고 이제 Z 계수를 보면 5분의 1X, 5분의 4Y 되니까 5분의 1, 5분의 4 이렇게 되고
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,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계수행렬. 그래서 연립방정식과 행렬 쓰는 모양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계수행렬 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ABC 곱한 거에 25배를 해라. 보면 요만큼이거든, 요만큼. A, B, C 곱하면 25분의 마이너스 8. 그래서 답은 25 곱하기 25분의 마이너스 8. 약분돼서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.